아니지만 언박싱을 해보려고 이렇게 알라딘에서 택배를 주문했어요. 한, 제 생각에는 다섯 권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뜯어볼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굿즈,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책 아세요? 이 책 마석관이라는 책이에요. 그 다음은 양순이네 딱지, 내 멋대로 행운 뽑기, 그 다음에는 심령가게와 마법사들 2권. 그 다음은 영어책이에요. 제가 제목을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건너뛸게요. 네, 요렇게, 굿즈가 하나 더 있었네요. 네, 요렇게 이제, 책들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양순이네 떡집부터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알다시피 만봉이네 떡집 아시죠? 그 책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 같아요. 이 친구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이 친구 이름이 양순인 것 같네요. 이 친구는 저번에 나왔던 그 쥐 아닌가요? 사람으로 변한 모습이 이쪽에 나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여기 떡집에 떡들이 다 없는 거 보니까 왠지 이 아이가 떡집에 왔는데 떡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두 번째로 읽을 거예요. 그 다음은 비밀의 보석가게 마석관이에요. 네, 이 책은요, 히로마사 레이코, 누군지 아시죠? 네, 전청당 작가예요. 비밀의 보석관의 마석관은요, 제가 1권 읽어봐서 아는데 보석들의 비밀이 나와 있는 약간 슬픈 책이에요. 근데 요번에는요, 표지를 보니까 흰색 보석, 파란색 보석, 약간 금색 보석이 나와 있는데, 파란색 보석으로는 제가 아는 게 사파이어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파이어 보석에 대한 비밀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책은 네, 첫 번째를 읽을 거예요. 제일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 다음은 영어 책이에요. 여기 괴물 친구가 앉아 있는데 이쪽이 상 받은 책이네요. 칼데코 하는 상. 이쪽에 이상한 나무들이 막 있고 괴물이 잠자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기 보트가 있는 걸 보니까 이 괴물이 이 섬으로 보트를 타고 와서 있는 내용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영어책보다 한글책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그 다음은 심령가게와 마법사들 책이에요. 이건 2권이고요. 제가 1권도 읽어봐서 아는데 이 책은 심령가게 아시죠? 그 책. 심령가게 마법사와 다른 마법사들이 나오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이 또 되게 특이한 게 마법사들의 특징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고 또 마법사들의 특징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네 번째로 읽을게요. 마지막은 제가 엄청 재미있어 보였던 내 멋대로 행운 뽑기예요. 내 멋대로 아빠 뽑기, 친구 뽑기, 나 뽑기 등등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죠. 요번에 새로 나온 작품은 내 멋대로 행운 뽑기예요. 근데 제가 이 책들을 보면서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왜 내 멋대로 엄마 뽑기는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기 보니까 주사위 두 개가 나오고 약간 보드게임 판같이 나와있는 게 보이네요. 이 친구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수만큼 운을 결정하는 이야기 같아요.
저는 마지막 남은 세 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셀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굿즈를 살펴볼 시간이에요. 먼저 요거는요, 마석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연필 같은 거예요. 여기 글씨가 써져 있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우와, 여기 보석이 나오잖아요, 마석관에. 그래서 이 연필 뒤에도 보석 박혀 있는 거 보이세요? 가짜 보석이지만 물론. 그래서 이런 보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글쓸때 쓰면은 굉장히 잘 써질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양말이에요. 양말이 되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보니까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온 것 같네요. 이 양말 핑크색이어서 왠지 약간 소풍 갈때 또는 벚꽃 보러 갈때 이걸 신고 하면은 더 실감나게 구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설레네가요, 내 멋대로 행운 뽑기, 10년가게와 마법사디 2권, 그 다음에 영어책, 그 다음에 비밀의 보석가게 마석관 2권, 양순이네 떡집, 이라는 책들을 모두 소개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이 가장 재미있어 보이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어 보이는 책은요, 네, 빌리거나 사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요렇게 5권의 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이제 설레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